안녕하세요. 정춘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관엽식물과 예쁜 화초를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등산이다, 여행이다, 그냥 밖으로만 놔두면서 제대로 화초를 못 돌봐줬더니 좀 상태가 좀 시들하고 안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올해는 분갈이도 해주고 거름도 하고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키우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로 힘좀 실어주세요. 이 관음죽 나무가 지금 16년째인데 저희 집에 와서 2년째 지금 꽃이 피고 있답니다. 관음죽에서 꽃이 피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빨간 열매가 예쁜 남천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염자나무가 있는데 화원에 가서 봤더니 염자나무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저는 이게 꽃이 피는 나무인지 몰랐는데 저희 집에는 언제 꽃이 피려나 지금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진달래 꽃이에요. 진달래꽃도 지금 우리 집에 와서 16년째 해마다 봄만 되면은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 있어요. 올해는 조금 늦었는데 원래 2월 달만 되면은 꽃이 피는데 서울이 올해가 많이 추웠나 봐요. 올해는 조금 늦어진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었고 몽우리가 맺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색상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이 진달래가 피는 이 3월이면은 저희 집 베란다는 물론 온 집안이 그냥 화사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한답니다. 너무 예쁘죠? 색상도 핑크색이 아주 예쁜 핑크색이어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보면은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예쁜 색상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장미가 있는데 장미도 계절 없이 피고 치고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아 나무가 있는데 함수아 꽃이 피면은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향이 바나나 향을 그렇게 향기롭게 풍겨주는 게이 함수아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아 꽃이 피면은 온 거실에까지 바나나 향으로 가득 메워준답니다. 그리고 이 귤나무, 예, 해마다 귤이 열려서 저희가 맛있게 따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귤나무도 있고요. 예, 저희 집에는 이렇게 묵은둥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인삼 팬다가 있는데 인삼 팬다가 너무너무 건사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인삼 팬다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 12년 되었네요. 자, 이제 예쁜 꽃 한번 보실게요. 이 제라늄 꽃이 있는데 제가 화원에 가서 다 둘러보아도 이렇게 예쁜 꽃은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예, 이게 계절도 없이 추운 겨울에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서 저희 집 베란다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주인공이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카네이션이 있는데 향기가 난다 그래서 이게 향기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색상도 여러 지금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 색상이 지금 나고 있죠? 핑크, 흰색.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다가 향기까지 나니까 금상첨화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 향기 카네이션으로 선물하면은 달콤한 초콜릿 향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선녀꽃이라고 있는데 정말 선녀가 나타난 것처럼 너무너무 예쁜 꽃이에요. 색상도 너무 예쁘죠?
핑크 톤도 있고 빨간 톤도 있고 꽃말도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향기 카네이션이 약간 또 이렇게 보라색도 나면서 흰색도 나면서 이렇게 예쁜 색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 꽃은 디모로 포세카라고 하는 꽃인데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이 꽃은 부발디아 꽃이라고 하는데 부케 꽃이라고도 합니다. 부케 꽃이어서 그런지 꽃말이 당신의 포로가 되었어요라고 하네요. 꽃이 어때요? 너무 예쁘죠? 색상도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색상이 빨간색, 흰색, 핑크색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예쁜 빨간색입니다요. 이 꽃은 베들레헴이라는 꽃인데 왕립원예협회에서 정원 공로상을 받은 꽃이라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색상이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고요. 드물게는 흰색도 나온다고 하는데 요 주황색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이 다할리아 꽃은 꽃말이 화려함, 감사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태안에서 10월이 되면은 다할리아 꽃 이거 축제도 한다고 그러네요. 어때요? 국화과에 속하는 이 꽃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보라색, 흰색 이런 또두 가지 톤을 갖고 있는 다할리아 꽃도 너무 예쁘고요. 이 가랑코에는 평판, 인기, 설레임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개화 기간이 길어서, 불로초라고도 한다 그러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다육이가 있는데, 제 유친분께서 요거를 선물로 보내주신 다육인데, 화분도 아주 예쁜 곳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예쁘게 지금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이 다육이는 다육물들다라는 채널에서 나눔 이벤트를 하길래 응모해서 당첨이 됐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육이는 처음 길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꽃대까지 나와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육이도 키워보게 되었답니다. 이 긴기야나 꽃은 작은 꽃이 마치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향이 이 긴기야나 꽃은 너무너무 좋아서 누구나 한 번쯤 키워보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색상도 이렇게 연 보라색이 돌면서 흰색 꽃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군자란입니다. 이 군자란은 고귀 우아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고귀하고 우아하죠. 색상도 주황색 너무너무 예쁜 색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예쁜 꽃이랍니다. 이 꽃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5년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꽃을 피우고 한번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해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력은 30년 이상이나 가는 장수꽃이라고 하니 한 번쯤 키울 만한 그런 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주기는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에게 조금 말랐다 싶을 때 주면 되고 겨울에는 바짝 말랐을 때 듬뿍 주면 된다고 하니까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이 군자란 피는 과정을 한번 담아봤으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